안녕하십니까, 용올라주입니다. 아, 풀하고 전쟁하다가 드디어 두더지하고 또 전쟁을 치게 됐습니다. 작년에 이 넓은 밭에 두더지가 얼마나 굴을 파는지, 진짜 두더지는 밭 가장자리에 집이 있나 봐요. 여기서 들어오는 게 밭 전체에 완전히 자기 운동장처럼 놀이터처럼 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물도 빠질 겸 일석이조로 이렇게 밭 가장자리에 고랑을 만들었어요. 고랑을 만들었더니 두더지가 거의 안 와요. 이 밭이 제법 넓은데요, 뺑 둘러가면서 다 했거든요. 몇 며칠 걸려서. 근데 저기 꽃밭에는 제가 가장자리에 고를 못 탔어요. 못 탔는데 여기 들어오던 두더지들이 저 꽃밭으로 다 가나 봐요. 지금 완전히 꽃밭에는 난리예요. 저 원래 심은 화초들이 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. 그래서 한 3일만 밭에 놓으면 말라 죽어요. 그냥 오늘 무슨 조치를 박 치하고 가려고요. 저희 밭이 위에는 한 20cm, 30cm만 파 들어가면 딱딱한 완전히 찰흙 같거든요. 비만 안 오면 뚫지를 못하는 곳인데, 야, 두더지 진짜 징해요. 여기에 한 군데를 뚫었더라고요. 뭐 완전히 간첩도 아니고. 어? 전번에 제가 이렇게 무너져서 파봤더니 두더지가 굴을 작게 팠나봐요. 그래서 요 삼지창이 가에 찔려가지고 깊이 안 들어갔거든요. 오늘도 들렸네. 요렇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. 아, 요 두더지 오늘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. 이봐요. 이렇게 된다니까. 두 번 실패해요. 두 번. 남들은 이걸로 잘만 잡던데 저는 두 개를 샀는데요, 아직 한 번도 못 잡고 요 자리에는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. 실패한 이유가 있거든요. 제가 파볼게요. 땅이 단단하니까 두더지가 이렇게 자기 딱 지나갈 굴만 파요. 한 10cm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삼지창이 크게 들썩들썩거려서 팍 내려가면요, 요 사이에 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딱 중간에, 중간에 찍혀요 여기. 그래서 땅으로 못 들어가요. 요거를 제가 좀 넓게 팔 거예요. 삼지창이 들어갈 수 있도록. 진짜 두더지는 다니는 길로 계속 다닌다더니 맞는가 봐요. 여기 한번 뚫었다고 계속 이쪽으로 와요. 아, 해필 돌이 있네. 아, 돌 없는 곳을 어떻게 이렇게 피해서 잘 댕길까 모르겠네, 두더지도. 어이구야, 돌이 큰 게 나왔어요. 이제 두더지 가족들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몰살 되겠죠. 이곳에 땅이 엄청 딱딱하거든요. 이 딱딱한 곳을 두더지가 어떻게 뚫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두더지 이해가 안 가요. 자, 이 정도 파면 된 것 같아요. 자, 이제 너희들은 이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지뢰밭이다. 고를 이렇게 타놓으면 좋은 이유가요, 위에는 흙이 부드럽잖아요. 두더지가 부드러운 흙을 잘 파더라고요. 근데 요 고를 깊게 파니까 이 딱딱한 곳을 잘 못 파요. 그래서 한 군데만 이렇게 파서 계속 다니나 봐요. 그래서 잡기도 쉬워요.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고요, 세로로 이렇게. 이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. 이게 내 몸 쪽으로 새창스러 오면 절대 안 돼요.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절대 안 나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위로 이렇게 들거든요. 들면 이렇게 쑥 들어가죠. 이게 두더지가 지나가면 이렇게 제가 놔볼게요. 탁 나가요. 완전히 진짜 활이에요. 엄청 세게 나거든요. 자, 다시 이거를 여기에 고리에 딱 걸어야 돼요. 자, 걸었어요. 여기 걸고리에 걸고 여기에 걸어야 되거든요.
그러면 이 평평한 부분이 땅으로 가야 돼요. 땅하고 딱 붙어야 되거든요. 그럼 도드지가 굴을 파면서 흙이 위로 들썩들썩하면 이게 위로 탁 튀어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요게 탁 터지면서 새 창살이 내려가는 거예요. 전번에 두 번이 실패한 이유가 도드지 굴 파는 거 생각 못 하고 이번에는 아주 넓게 이렇게 했어요. 이 새창살이 탕 들어가는 순간 이게 들썩하거든요. 들썩 못하게 이 무거운 걸 벽돌 한 최소한 3장을 놔야 되는데요. 앞전에 들렸잖아요. 오늘 돌이 하나 나왔잖아. 돌 이거를 한 게 서비스로 더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도드지 퇴치에 효과가 있다는 커피를 이렇게 완전히 갖다 봐도 도드지는 뭐 한 처음에는 안 올지 몰라도 적응 바로 됩니다. 두더지 굴 다 뚫습니다. 꽃밭인데요. 아, 여기 두더지가 오늘 아침에 또 왔네. 쿠라피아를 술한테 이기라고 하나, 둘, 네 포드를 심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들려서 벌써 눌려놨는데도 죽었어요. 거의. 쿠라피아 잘 산다 해도 두더지한테는 못 이겨요. 커피찌꺼기 이렇게 갖다 보아놔도 두더지 잘 옵니다. 발이 완전히 쑥쑥 들어가요. 쿠라피아가 포트 모종을 심은데 꾸덕 들려 있어요. 자, 여기에다가 꼬랑을 팠는데 꼬랑 파는 데는 두더지가 안 와요. 이쪽 다 꼬랑 다 팠거든요. 이렇게 물도 내려가고 두더지도 오지 말라고 다 팠는데 가장자리 철망 쪽에 여기는 제가 두둑을 높게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온 동네 두더지들이 다 와요. 두더지 못 오게 여기 이렇게 새창살을 다 박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, 오늘. 아, 새 막대기, 플라스틱 막대기 이런 거 하여튼 꽂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보면 다 주워 놓으세요. 아, 두더지 못 들어오게 할 때 이걸 치면 돼요. 최대한 깊이 치면 칠수록 좋겠죠. 두더지들이 생각보다 땅을 깊이 팔더라고요. 자, 이제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기에는 두더지 이제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.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렇게 촘촘히 박아놨는데 지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? 자, 나머지 저 꽃밭도 이런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고를 타든지 생각 잘 해보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. 두더지 절대 못 들어오게요. 지긋지긋한 두더지 이제 안녕.